항공기를 타게 되면 유류 할증료라는 걸 내야 합니다. 기름값은 수시로 변동하기 마련이라서 항공사들이 기름값을 뺀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 다음 유류 할증료를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마일리지를 써서 보너스 항공권을 살 때가 문제입니다. 공짜 항공권인데도 항공사들이 유류 할증료를 따로 받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안 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한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적립한 마일리지를 써서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는 승객은 한 해 평균 100만 명이 넘습니다. 하지만 보너스 항공권이라도 유류 할증료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승객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. 유류 할증료가 다 포함이 되는 줄 알고 신청을 했거든요. 근데 또 유류 할증료를 내라고 하니까 조금 당혹스럽더라고요. 항공사들은 유류 할증료는 정식 운임이 아닌 수수료이기 때문에 마일리지 이용 승객들에게도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는 건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합니다.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은 유류 할증료는 인건비, 보험료 등과 함께 항공요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. 보너스 항공권은 항공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니 요금에 포함되는 유류 할증료 역시 받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. 보너스 항공권을 주겠다 하고 기름값을 따로 내라.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거는 대법원 판례하고 어긋나는 일인데 버젓이 항공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소비자단체는 유류 할증료를 받는 건 부당하다며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법원 판결에 소비자들의 반발까지 가시화되자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해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항공사에서도 이번 기회에 좀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상반기 중에 제도 개선을 좀 마련해보자. 스스로 개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 될 걸로 생각됩니다.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유류 할증료는 한 해 평균 300억 원가량 됩니다. SBS 한세연입니다.